있습니다. 정단화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깊숙한 곳. 아, 강타가 오네요. 고민 없이 공격에만 집중해도 돼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자, 그 임팩트를 유다현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박수지가 마무리합니다. 이정현 정단은 아직 한 포인트도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브 야, 결국 이정현의 좋은 움직임 마무리는 정단하였습니다. 아, 넘기지 좋아요. 못합니다. 아, 3대6. 랠리됩니다. 아? 강한 태구가 나왔습니다. 네. 아, 좋아요. 나갔어요. 아. 나갔어요. 또 계속적으로 이제 복식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동안. 네. 네. 깊숙한 공 정단화가 받아냈어. 곽수지 유대하는 동점을 내줄 위기. 아, 동점으로 좋아요. 갑니다. 네. 좋아요. 아, 아 그러나 강 썼고요. 성공하는 아하. 나갔어요. 걸렸어요. 이 선수인데 두 선수가 지금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아, 걸렸어요. 아. 입니다. 강하게 박수. 오면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네트 걸립니다.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단의 서브. 아, 좋아요. 나간 오른손이기 때문에 더 빠른 준비가 필요한 이정현 정단아 첫수 아, 성공합니다. 두 번째 게임은 두 점 뒤져 있는 지금 상황. 긴 서브. 네, 그만큼 두 선수가 믿고 치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네, 네트 이번엔 걸. 네, 역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합니다. 아, 빠르게 갔. 네트 앞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치는 그런 좋은 기술입니다. 네. 능력을 손승래 시청이 해주고 있고요. 아, 네트 맞고 넘어오는. 그렇죠. 네. 곽수지 선제. 받았어요. 아, 넘어왔는데 이건 세븐홀. 살아있어요. 아~ 그러나 이번엔 나갔군요. 본인이 변화를 줄다가 범실이 났죠. 네. 네. 랠리에요. 유다. 복식은 또 아름다운 묘미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씩 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9대9입니다. 렛. 나갔어요. 서브딕. 야, 그러나 뒤에서 버리면서 네. 선제권을 가지고 갑니다. 테너올 듀스. 아, 네트 걸립니다. 그렇죠. 네트 걸립니다. 네. 선수는 코스를 좀 더 좁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정단아.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자, 정단. 아, 네. 활약이 돋보이는 양산입니다. 오, 따라갔어요. 오. 또 받았고요. 어려... 자, 5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정현 정단화가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0대6. 자, 자신감 있고 를 먼저 좀 따줘야 될 텐데. 자, 이번에는 정단화 서브. 좋아요. 야, 버텨내는군요. 후반부잖아요, 이제. 점수를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정답아! 가족도 있었으나 자, 다시 회복했고요. 상대를 더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 곽수지 유다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트 맞고 나가는 정답아. 세 번째 게임에서는 아주 좋은 움직임과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 자, 이번엔 살바 맞대결이거든요. 또
또 만나야 됩니다. 네. 네티 걸립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